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저는 그 아일랜드 더블린이라는 곳에서 연주하고 나서 디프리로 함께 했던 분에게 깨달음을 1분 안에 해줄 수 있습니다 하니까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총거다에 입대 제가 갑자기 괌을 지르니까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표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면서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에서 우리는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잘 살 수도 있고 표현을 잘못하게 되면 관계가 멀어지고 또 오히려 좋지 않는 에너지가 흐를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덕분스쿨에서도 무엇보다도 표현하는 것에 가장 관심 있게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천냥빛을 감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표현법을 많이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구는 인과로 돌아가니까 내가 거둬들을 때 수확이다. 즉 내한테 돌아올 과보라는 걸 명심하시고 끝을 항상 긍정으로 처리해 두어서 결과가 긍정의 결과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잊지 말고 깨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